자, 그 다음 모멘텀이 언제냐. 6.25 인데요. 6.25 전쟁을 초기에 이끌었던 메가더. 그런데 결국 트루만에 의해서 해임 됐는데 이 메가더가 중공군이 1사, 1월 4일날 일제히 그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후퇴를 하는데 그 시점에 메가더가 중국 저거 별거 아니다. 만주에 핵폭탄 한 두어 발만 터뜨리면 끝난다. 라고 강력하게 핵폭탄을 통해서라도 중국을 제압하고 차제에 압록강 도망강까지 밀어붙여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다들 아시죠? 그 생각이 이게 혹시 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지도 몰라라고 쓸데없이 걱정이 많았던 트루만과 생각이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은 해임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메가더가 그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한국 전쟁을 수행했다면 적들은 이미 괴멸되고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고 세계의 세력 균형은 자유 진영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북한 괴뢰군의 공격과 중공의 참전은 미국이 얄치 회담, 포스담 회담에서 계속해서 저질렀던 과오를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조차 트루만 이 바보 같은 자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수리합니다 워싱턴과 런던과 유엔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를 그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일시키고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이게 맥아더 장군의 나중에 회고입니다 중국에 개입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몰라 또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미군이 너무 많이 죽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 이미 3만 6천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6.25전쟁 때 당시에 트루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종전을 시도합니다. 휴전을 시도해요. 그 휴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가더, 한국에서는 이승만. 두 사람이 거의 생각이 일치해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반대하다가 메가더는 잘리고 이승만은 자를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끝내 이승만이 이겨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승만이 저렇게 휴전으로 몰고 가는 미국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뭘할 건가? 좋다. 휴전하는 거는 미국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 막을 방법이 없다. 대신에 휴전 후에 확실하게 제2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승만이 작전을 바꿔요. 이 작전을 바꿔서 이걸 미국에게 강압하고 전문용으로 협박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공포로 2만여 명을 그냥 풀어줘 버리죠. 뭐 세계가 경악할 그런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끝까지 밀고 당기기를 늦추지 않아서 마침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석달후 10월 달에, 1953년 10월 달에 지금의 우리 안보의 기반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미국이 조건 없이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침략받을 때는 우리가 조건 없이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협정을 미국 대표가 미국 의회에 가서 발표했다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야, 이승만이한테 어떻게 놀아나도 그렇게 노아나냐 너도 외교관이냐 그랬어요. 어쨌든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지도력이고 외교력입니다. 그 한무상위방위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전쟁의 위...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애치슨 선언 같은 건 이제 나올 방법, 나올 도리가 없죠. 만의 경우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방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 무한 군비 경쟁으로부터 오는 부담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북한이 비행기 100대 만들면 우리도 비행기 100대 만들고는 했지만 이 저쪽은 공격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 방어하려고 그러는 기본 이 구도에서 보면 저쪽이 100대 만들면 우리는 한 200대 만들어 놔야 안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이 100대 할때 우리는 한 50대만 해도 나머지는 미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저렇게 완전히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고 국민의 250만이 굶어 죽을 정도의 저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핵무기라고 하는 정말 어, 마지막 수단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전체 GDP에서 군비 경쟁에 투여하는 이 무기 이, 나,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만 우리가 군사비 때문에 경제성장을 못하고 투자할 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압박은 받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그렇다.